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501만 2천 주에 대한 결제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유령 주식은 일단 수습이 됐지만 파장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할라 기자. 네, 이할라입니다. 네, 삼성증권 이 유령 주식 오늘 문제없이 결제가 마무리됐다고요? 네, 한국애탁결제원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조합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장내 매매된 물량이 애탁결제원에 모두 정상 납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잘못 팔린 주식 수만큼 시장에서 빌리거나 사들여 이 현금 결제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김기식 금감원장과 증권사 사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김 원장이 삼성증권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시스템 문제를 언급했다고요. 네, 구성은 삼성증권 대표를 비롯해 총 17명의 증권사 대표가 오늘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최근 배당 입력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질책이 우선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 원장은 삼성증권 사고에 대해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닌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문제가 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의식한 듯 금융투자회사의 엄격한 직업 윤리의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피해 보상을 주문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증권사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예상되고 있죠.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나서 이 삼성증권 문제에 대해 회사 내부의 허술한 통제 시스템, 또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지나친 탐욕이 결합돼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삼성증권 내부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 이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혐의가 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물론 이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증권 사태 사후 처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현재 보상 기준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보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등 이 연기금들이 삼성증권과의 거래 중단에 나섰다고요? 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삼성증권과의 직접 운용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도 이 삼성증권과의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 거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에 대한 직접 실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앞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이 사고 당일 313억 원가량의 손절매를 한 것으로 파악돼 노후 자금이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할라입니다.